설명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모델이 저희가 네 가지가 있고요. 네.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모델이 저희가 네 가지가 있고요. 예. 이게 비즈니스 그런 모델이고요. 네. 그래서 2열에 VIP 시트가 들어가 있고 좀 구인승 기반을 했을 때 여기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그리고 이거 바로 위에 있는 프리미어. 네. 이거는 좀 저기 있는 2열보다는 조금 더 의자가 좀 풍성하고 네. 이제 이런 렉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. 네.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아예 메인이 이제 2열 요기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. 네. 기반은 다 구인승입니다. 그래서 네. 좀 전에 보신 모델은 뒷좌석까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. 네. 이렇게 뒤에 열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좀 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열을 좀 활용하기가. 아. 여기는 좀 2열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이건 차박형 모델이고요. 네. 똑같이 구인승 기반이고, 보시면 여기 3열이 평판화 같아서, 네. 요거는 이렇게 뭐 낚시 가셨을 때나 쉴 수 있게 좌석 배열이 이렇게. 네. 또 하나 있는 모델이 지금 기본형 모델입니다. 이건 이렇게 구인승 전체 원래 카니발 저희가 하이 루프만 하고 그냥 바닥하고 요 시트 나파 가죽으로만 교체해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예. 모델은 네 가지인가요? 이게 거의 기본이네 그러면. 네, 이게 기본이고요. 제일 저기를 안 한 거네요. 네네. 그냥 차 있는 상태에서. 그렇죠. 이 루프 같은 걸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. 아 여기 이게 전문 업체인 거예요? 네네. 아. 기아도 저희 같은 예. 특정 업체에 맡겨가지고 루프를 한 다음에 기아 밖에 달고 나가는 거고 아. AS도 그 특정 업체에서 합니다. 아, 네. 저희는 이제 기아는 아니고 기아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아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건 거예요? 에이티지랑 아. 네. 제가 인천에서 왔거든요. 아 네.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의원 지금 침 맞고 있어가지고 아. 잠깐 저거는 캠핑카예요? 네, 요거는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. 팝업 캠핑카고요. 예. 아예 이거는 유빈스 캠핑카로 쓰인 캠핑카는 뭐 인승을 4인이든 6인이든 아예 개조할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. 이건 6인승 캠핑카입니다. 그래서 네. 팝업 노트 있고 그래 있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말씀하십니다. 그렇지, 위에는 2인 취침 가능하시고, 여기도 2인 취침 가능하시고. 네. 도시면 됩니까? 저기 뭐 이런 거 카다로그도 있죠. 네, 카다로그는. 이런 차는 얼마 정도 해요, 가격이? 캠핑카는 요거는 지금 현재 7,800에 판매되고 있는데요. 7,800이요? 네, 제가 그 전자칠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홍보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전자칠판이요? 예, 전자칠판 그 스마트보드라 해가지고 네네네네.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거 막 이걸 내려가지고 그 보는 데까지 이동하고 막 그게 번거롭더라고요. 아.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동시 사무실로도 쓸 수도 있고 그쵸, 또 주말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네 그렇죠. 그래서 이게 팝업이 되면 좀 올라가더라고요. 요거는 올라가죠. 이렇게 문은 예. 같이 올라가니까. 올라가죠. 예. 그래서 요거는 올리면 여... 의자 시트가 되는 거고 예. 돌아가고 뒤쪽에 되는 시트가 되는 네. 그리고 요거는 네. 카다로그인데 이 캠핑카는 따로 카다로그는 없고요. 예. 7천만 원 정도. 7천. 아, 요거는 7,800이니까 7,800. 개별 소비세가 50%가 아니 저기 5%가 붙어요. 아, 그 저기 캠핑카라. 네, 캠핑카는 원래 붙습니다. 네.
업무용 자동차하고는 틀리죠. 그래서 그냥 캠핑카를 업무용 자동차라고 표현하기도 하죠. 아, 그래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예. 만들고 있고. 네.